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다. 땅 차이가 다르다. 왜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써도 조건적으로 볼 때와 무조건적으로 볼 때 이게 의미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그 전체적인 명칭은 구약 신약입니다. 예. 네. 그렇죠? 구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그런데 성경은 약속이를 그려놓고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네. 전부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뭐 하나님의 율법, 뭐 이런 거 다 보면 다 명령이야. 하라 하지 말라, 죽을 줄 알아라, 말 안 들으면 혼낼 테다,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막 굉장히 조건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안 들으면 죽인다든지. 예. 네.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식의 표현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는 제사 제도라든가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십자가에서 지키셨어요. 지키시고 나서 이제 새 약속을 주십니다. 그 새 약속은 뭘까요? 자, 이제 너희들 구원 받았지? 그지? 내가 진짜 줬지? 너희들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 돼?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은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거부한 자는 사단이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기가 계속 잘 부려먹으면 돼. 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조건적인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자기에게 속아있던 자기 소유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확 녹아가지고,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뺏어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치열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공격을, 왜 이제 그 공격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나면 치열한 사단의 맹공격, 그 공격의 수단을 성경에서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불화살, 또는 조금 유식한 말 화전, 화는 불화자에다가 전은 화살 전자예요. 쏘아댈 텐데 그 화전을 무엇으로 막으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패 없으면 화살 막을 체주가 없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뭐예요? 투구를 쓰고 이제 사단의 공격에 임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숨질 날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꼭 보호해서 내가 약속한 최후의 뭐예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새 약속이야. 그래서 구약 신약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딱 보셔야 돼. 다른 방법으로 보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뭐 성경책 한 권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뭐예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사단은 맹공을 해올겠지만은 너희는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그 의의 흉배. 그다음에 칼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칼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칼이나 방패는 모두 공격용이 아니고 뭐예요? 화살을,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는 방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네가 네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내가 성령으로 네 속에 들어가서 싸워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약속.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안 지키실 리가 없다. 라는, 그래서, 그래서 결국,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입니다. 참, 그 말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세 번까지 넘어지는 건 내가 봐주겠는데, 또 네 번째 넘어지면 너는 탈락이야.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에서 일곱 번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완전히 넘어져도,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이 네가 완전 묵사발이 돼도 사단의 그 공격에 네가 완전히 묵사발이 나서 묵사발이 나버렸더라도 네가 그러니까 완전히 묵사발 됐다고 해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아니냐. 네가 완전히 묵사발 됐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완전 묵사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잡아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지면 어떻게 될까? 포기해야 돼. 이기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 패배하더라도 일곱 번이란 건 뭐예요? 완전 패배를 하더라도 네가 완전히 패배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내 사랑을 믿어라. 나는 그 믿음을 볼 것이다. 예. 네. 자, 이제 그렇게 한 얘기가, 여러분, 아주 좋은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이 수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자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애칭이 시몬입니다. 알겠죠? 시몬아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참 감성적입니다. 그렇죠? 뭐 이름을 두 번 필요 있으면 두 번 부를 필요 없습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은 바로 우리가 방 방이 두 칸이에요. 두 칸인데 문이 이렇게 있고 문 닫으면 이제 방 두 개가 되고 문 열면 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바로 제 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 나는 이쪽 방에서 이제 공부를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바시락거리는 소리 다 들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할 말이 있으면 꼭 여보 그래.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여보 빼고 말하면 다 들리는데, 바시락 그런 소리. 그럼 이제, 여보? 그럼 제가 열받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열받는 것만 봐도 아직 멀었잖아. 여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왜? 그런데 그게 저는 귀찮아.
근데 여자들은 그게 재밌는 모양이야. 그렇죠. 왜, 이 심각한 아주 깊은 글을 쓰고 있는데, 여보? 그러면, 아, 분위기 팍 깨니까. 아시겠죠? 그냥 본론을 얘기하면, 왜 자꾸 여보부터 시작하냐 말이야. 그럼 이제 제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 또 어떡하게. 저는 내가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대답 안 하는데 꼭 또 불러 여보. 그럼 이제 이거 못 말리겠네. 왜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주로 이제 주로 제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쓰고 있다가 아까 그렇게 들어오면 양, 이게 그 좀 분위기가 딱 그런 얘기를 할 가벼운 얘기할 분위기가 됐을 때 하면 좋은데 하여튼 여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래요. 자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감성적이야 꼭 여보. 여보 하고 이제 대답을 하면 본론에 들어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이거 보니까 시몬아. 뭐 바로 베드로 앞에 놔 놓고 말라고 이름을 불러. 그렇잖아요. 어떻게 차재민씨도 그래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러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본론적인 분만이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참 감성적인 분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보라, 사단이 말이야, 사단이. 밀가부려도 타려고. 너를 밀가부려도, 밀가분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체질한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쭉쟁이들이 다 날려가도록. 그 사단이 너를 밀가부려도 타듯이 체질할 거다. 사단이 너를 공격할 거다. 자. 베드로는 이제 왜 사단이 공격을 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됐어. 그러니 사단이 공격할 거래. 예. 자,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청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얼마나 청구를 해? 얼마나 흔들어 대? 믿음이 뭐요? 떨어질 만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저를 공격할 때는 그 목표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다.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나는 구원 사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고 믿지를 못하도록. 밀가루라도 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 네 믿음이 떨어지지 뭐예요? 않도록 나는 기도하는 것을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약속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데 왜 안 지키겠어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시겠죠? 그거를 아시겠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사단이 너를 지금부터 막 공격해가지고 네 믿음이 거의 떨어질 뻔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꼭 내가 약속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뭐요? 기도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다시 믿음을 강화해서 나한테 돌아와야 돼. 너는 나를 떠날 뻔하게 될 것이다.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까지 뭐예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것까지 약속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내 주위 사람들,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이상구 박사가 한번 크게 뭐예요? 넘어져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서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상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셨더라는 그 체험을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굳어지게 선 것에서 굳어질 수 있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직도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기 전부터 이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너는 묵사발이 될 것이고, 묵사발이 돼도 너는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래서 돌아와서는 너처럼 그런 경험을 아직도 해보지 못한 너 형제들을 뭐예요? 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앞으로 네가 어떤 사명을 띠고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장래 모든 것을 뭐예요? 약속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폼을 딱 잡습니다. 왜? 베드로가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렇죠? 사단이 밀감으로 타면 이렇게 하면 너는 결국 너는 완전히 넘어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세워서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뭐 돼버린 거요? 자기는 똥 돼버린 거지. 그래서 자존심 좀 상했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말하대요. 주님, 저는요, 주님이 아는 그런 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다고? 내가 주님하고 주님이 옥에 가면 저도 같이 옥으로 갈 거고, 주님이 사형받으면 나도 같이 뭐요? 사형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기분 팍 상했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베드로가 참나, 아이 기분 나쁘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예수님은 체포됐습니다. 체포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는 우리 백성들을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시켜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똘마니들 다 우리 손으로 처치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는, 그쪽 나라는 밤이 되면 이 사막이 많으니까 싸늘해집니다. 그 재판이 계속 이제 오래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거기 이제 재판정 그 마당에 군데군데 이제 사람들이 불을 피고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이제 그 재판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들 다 어디로 간지 안 보여. 아마 잡히면 뭐예요? 잡히면 얻어 맞을 테니까 안 온 것 같아. 이제 베드로만 여기서 와서 이제 어떤 폼으로 왔겠어요? 자기도 그 군중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전혀 뭐예요? 상관이 없는 척 하면서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한데 이제 가운데 불을 피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 예수 제자 아니야 저?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그런 거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참 별소리 다 하네. 나는 그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나 참 별일 다 보겠네.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서 떠났어요. 자, 한 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세 번 부인한다 그랬습니까? 딱 울기 전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김새버렸습니다, 그때.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럼 뭐, 달기 운다는 거, 이런 것도 잘 기억을 애매하게 하고 있는 참이었어.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를 싫고,
이제 다른 저쪽에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끼어들어서 또 한참 뭐 이런 얘기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뭐요? 저 사람 야, 저 사람 그 제자 아니야? 그 베드로 뭐예요? 또 겁이 왈칵 나서 아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네 나 참. 사람 얼굴이 다 좀 비슷하잖아 이래 싸면서 또 예수님 두 번 뭐예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뭐예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3년 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세 번째 예. 네. 그, 우리가 3세 번 하잖아요. 3세 번. 네. 그래서 세 번째 또 가는데, 그때는 막 욕을 해버렸어요. 아, 별놈의 새끼가 다 있네.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자, 하나님은 세 번을 딱 부인하고 나니, 이제 3세 번이라는 정신이 강하잖아요. 뭐 두 번까지는 봐주겠는데, 3세 번 할 때는 그때는 끝이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 조건적 세상의 이치. 그 베드로도 그 순간에는 조건적 사단의 정신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네. 그래서 베드로는, 캬, 내가 뭐냐, 감옥에도 가고 뭐요? 사형장에도 같이 가서 같이 죽겠다는 큰 소리 땅땅 쳐놓고서는 완전 뭐가 돼버린 거요? 완전 묵사발이 돼. 그래 놓고 자기를 보니까 의리 있어 없어. 자기가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완전히 똥됐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나 같은 놈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나 같은 놈은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줄 수도 뭐예요? 없다는 악령의 음성에 속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버렸다. 세 번씩이나 버리니까 예수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돼서 떨어지 예수님은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완전히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돼? 네? 다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라는 말을 안 했더랬으면 베드로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은 거북이 새끼들을 바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 무엇을 조절해서? 다 유전자를 조절해서.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기린이 뼈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신호를 보내가지고, 예, 그 뼈를 땡기도록 할 수 있어요.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닭 우는 시간 보통 몇 시예요? 예? 새벽 3시 울어요? 그건 되게 일찍 울네. 그거는 늙은 닭들 안 그래. 되게 한 5시, 예, 좀 봅시다. 정상적으로 아무리 일찍 울어도 한 4시, 5시에 우는 닭이. 하나님이 생명신호를, 그 새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찌찌빼빼찌찌찌 하는데, 각 새들마다 다 그 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안 배워도 다 여기 다 입력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뻐꾸기가 뻐꾸욱 하는 것도 뭐예요? 뻐꾸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뻑 꾹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 그래서 먹고 먹고 하는 게 그 새마다 다 그 자기들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가지고 새들끼리 자기들끼리 같은 종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안 그러면 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말 정하자 이래서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구할 때는 끼우 하고 즐거울 때는 까라로 다 하나님 정해 놨다. 그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야? 만든 언어가 아니야. 여러분 한국말 우리가 만들었겠어요? 이게 언어도 알고 보면 여기. 어느 중추라는 거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닭들이 무슨 시계가 있어가지고, 야, 5시네. 울 때가 됐다. 그럼 울자. 오고!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자고 있다가 뭐예요? 5시가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닭들을 깨고. 근데 그날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 묵사발이 되고, 야,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나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도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으실 거야. 내가, 큰 소리만 안 쳤어도, 만나 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말이야,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간다 그래놓고, 이거를 완전히, 배신했으니, 예수님 받아줄 리가 없지. 믿음이 떨어졌대.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다시 돌이킨 후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니까 영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절망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가 아마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그 닭이 울어야 될 시간은 전혀 아니에요.
이제 새벽 1시쯤 됐는데 예수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베드로에게 한 무엇을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뒤에는 뭐요?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했잖아, 내가. 그 약속을 나는 꼭 네한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신호를 줘야지, 그렇죠? 왜 인간은 그런 걸 또 잊어버려, 자꾸. 아시겠죠? 잊어버려. 예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형태로 했냐면, 성소제도.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이 양이 피 흘리게 되면, 그 양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피 흘리고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성소제도를 통해서도 약속을 자꾸 뭐예요? 예수님이 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그거를 매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 할례도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하게 돼 있어. 할례라는 게 뭐 한국말은 포경 수술이야. 그 고추를 앞 대가리를 싸는 그 포피를 쭉 당겨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거 꼭 해야 돼.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뭐요?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막, 그요, 저도 미국서 그거 많이 해봤어요. 갓난 애기들, 땡겨가지고, 이제 그 하는 기계가 있었죠. 아마 애기들이 말이야, 막, 야! 하면서 그래. 근데 그걸 보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애기들은 동정신경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동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동정은 마음대로 느끼더라고. 자지러져요. 그런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를 상징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피 흘려서까지 우리를 뭐요? 사랑해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그게 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 제사, 그렇죠? 성소 제사도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할례도 십자가를 상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게?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절기란 게 있으면 절기.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대속제. 이제 대속제일 절기는 성소제사에 속해 있고, 이제
그래서 유월절 이런 절기, 절기도 결국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십자가를 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이크, 응, 배터리나. 저 빨간 거. 하나, 둘. 예. 그러니까 절기도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형태로 또는 이 몸에, 몸에다가 할례를 하는 형태로도 십자가를 상징했고, 절기의 형태로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날이, 십자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 그 날, 그 날이 어느 날이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완전한 날입니다. 왜? 그 날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지켜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한 날이라는 뜻에서 완전수는 무슨 수예요? 7이야. 그래서 일곱째 날을 여러분이 꼭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그 일곱째 날, 7일, 제 7일, 무슨 날? 안식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약속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너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는 뭐라고요? 언약이며, 자, 약속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상징이니까. 상징을 표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를 상징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성소 제사 지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십자가가 다 이제 이게 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됐으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저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저거를 헐어라. 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제7일, 요새 말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과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십자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십계명에서 제7일
7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야지. 참 착했죠, 제가. 그렇죠. 제가 참 그런 면에서 착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지켜야지. 그래서 남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아, 지킬 건 지켜야지. 근데 이게 십자가로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계속 유지해야 될 확고한 이유가 없어졌는 줄은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그거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증거를 저는 이제 충분히 잡았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가장 뭐 요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 맞다. 아 그것은 상징이었구나. 십자가의 상징이었구나. 또는 뭐요? 아, 십자가를 약속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한 것이 출애굽기 31장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7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매 일곱째 날마다, 매 토요일마다,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절기 때마다 지키는 안식일. 이건 토요일이 아니라도 안식일이 있어. 그래서 이런 안식일들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도 이 절기 안식일은 이것을 상징,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은 뭐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이 제7일 안식일은 이제 창조의 기념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도 지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천국 가도 지키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꼼짝없이 그냥 야, 이거는 천국 가도 지키는 거니까 지켜야 되겠네. 그래서 안 지켜야 된 거야. 꼼짝 말아야. 그래서 여러분 뭐를 좀 저처럼 하면 뭐예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왕 뭐 신앙을 가지려면 뭐예요? 확실하게 하자. 자, 그러면 절기 안식일은 분명히 근데 제7일 안식일은 과연 그런가? 과연 십자가를 상징하며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언약인가?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뭐다? 나와 너희 사이에 뭐요? 대대 뭐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뭐요? 십자가의 상징이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13절은 그런 절기 안식일이고, 14절이 이제 또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안식일이냐 하면, 이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요?
큰 안식일이니, 이제 진짜 십계명에는 큰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니. 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뭐요? 영원한 뭐를 삼을 것이니? 언약이라. 이것도 언약이야. 제가 이거를 왜 일찌감치 발견 못했을까? 네. 언약이야. 그리고 또 뭐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라. 상징 맞아. 아시겠죠? 네. 그러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 안식일이며 십자가를 뭐요? 약속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뭐요?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도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와, 그러니까 꼭 다시 지켜야죠, 뭐.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도장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탁 찍으면 그 하나님 도장이 안식일일까? 하나님 도장은 뭐예요? 십자가가 안식 도장이죠. 십자가는 뭐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켜라도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라는 도장이지, 십자가가. 안식일이 도장이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십계명의 맨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뭐 자꾸 그걸 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 뉴스타트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에 뭐요 예배를 봐요. 이제는 제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란 날은 이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기보다 이 안식일이란 날은 참 멋진 날입니다. 멋진 날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고 다 해서 물고기를 창조하고 새를 창조하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합니다. 모든 창조는 다 사람을 위하여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해서 뭐 하려고? 같이 행복하게 놀라고? 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이거는, 다음 날, 이제 3일만 지나면 나는 인간을 창조할 것이다. 고대하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가지고, 그날은 무슨 날 같을까? 엄마가 열 달 동안 고대하다가 드디어 뭐요? 하는 핏덩어리를 가슴에 탁 안았을 때 그 엄마의 기쁨. 그게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엄마의 가슴에서 아기는 가장 잘 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 안식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에덴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멋있게 안식했어.
그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을까? 그날을 잊어버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품을 뭐예요? 떠나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내가 꼭 회복할 거다. 다시. 그러면 그날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구원해내. 사단의 손아귀에서 뭐예요? 뺏어야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뺏어와서, 사단의 손아귀를 뺏어와서 너희들을 내 품에 모여 다시 안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야. 그래서 저는 그날이 멋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슨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지키면 뭐 구원 못 받고 이제 이런 거는 없어. 그러나 그날이 참 멋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우리 여러분은 뭐 더 이미 뉴스타트 하시려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날이 참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거지. 안식일 교인들이 지키는 그런 식으로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고 박사 가만 보니까 안식일 떠나, 안식일 교회 떠나다 켜놓고 예배는 토요일 날 보내. 이래 쌓지 마세요. 저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개념. 이렇게 연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일요일에 볼 수 있는 거고, 월요일에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날을 정해서 그대로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요일 주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시겠죠? 와, 그래서 막 주일 성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그거를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이것은 그래서 이제 또 일요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의 의미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이 날이 옳다고 저 날이 옳다고 싸우지 말라고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 날, 저 사람들 이 날을 지키니 저 날을 지키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선택대로 다 하도록 나더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어떻게 속 시원하게 풀려버린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 가서도 지킨다는 거. 그 제가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지킬 리가 없어. 없어.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딱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 지키는 것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모여 경배하리. 오, 하늘나라에서 지키다. 이게 하늘나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다. 이거 아마 번역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자 보세요.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 달,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 말이에요. 매월 초하루마다 예배 보는 게 아니라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예배 보는 거, 그러니까 땅에서 예배 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땅에서 예배 보면 자꾸 졸려. 아시겠죠? 그리고 예배 보고 나면 어깨만 무거워지고 그런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볼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동스럽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안식일부터 안식일부터 또 뭐예요?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안식일도 따로 없고 매월 초하루 월삭도 따로 없고 매일매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요. 그것이 월삭이요. 예배 보는 날이다. 박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를 좀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꽉 사로잡혀서 이런 안식일도, 제7일 안식일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상징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베드로로 돌아갑시다. 한참 외유를 했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형제들을 더 굳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약속을 할까? 그 약속을 우리 인간들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예, 하나님이 그 베드로하고 제일 가까운데 있는 농가에, 예, 그 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청이 제일 큰 농을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신호를 어떻게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닭이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은 5시가 안 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밖에 안 됐어. 아,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별이 다 있네. 그러고 이제 딱, 아이고, 그래, 졸려. 4시간 더 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고 자려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장닭이, 이 새끼야,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했고.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이제 또 이제 자자. 빡빡아! 한 거야. 베드로가 그 닭 소리 탁. 닭 소리가 나자마자 누구 생각이 나서? 그래, 예수님이 나보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기도한다고 그랬고 자기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뭐요? 약속을 했고 돌아가서는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줬잖아. 정신이 번쩍 든 거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성령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펑펑 울었다고 됐습니다. 펑펑 울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안 해요? 완전히 묵사발됐어. 7번 넘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발글 울게 하셔서 쓰러져 있고 축 늘어져 있는 절망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의 손을 뻗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 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닭 소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어. 그렇죠? 약속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베드로는 손을 내밀었어. 예수님, 좋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철판 깔았다 그럽니다. 철판 깔았다. 어디에 철판 깔았다? 네? 네. 네. 낯짝에 철판 깔았다. 그러니까 무엇에 낯짝? 마음에 낯짝. 쑥스럽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서서 예수께 돌아갈 낯짝이 있어 없어. 쪽팔리면서 못 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낯짝, 쪽 이런 거 없어.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자? 자, 이거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네? 자, 히브리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때미가 부어서 나가자 이 말입니다. 나로서는 나갈 자격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다시 마음의 낯짝에 철판을 깔고 간때미가 부어서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은혜를 뭐요? 부어 주실 것이다. 예. 다시. 예. 아, 성경은 정말 멋있는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구원을 뭐요? 받았네. 야. 그리고 사단이 또 공격하겠지만은 염려할 것 없구나. 그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 멋있어요. 정말 무서워. 자,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우후!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희망의 말씀, 정말 이 복음,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병세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먹어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희망을 안고 정말 이 희망의 말씀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성령의 역사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놀라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로 베드로처럼 완전히 묵사발라더라도 다시 닭을 울게 하셔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내미신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